주간 단위 성적표입니다. 비아트론 플러스 0.8%, 뉴플렉스 마이너스 1.6% 기록했습니다. 노재균 과장의 승리네요.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대투증권 도곡역 지점 최주훈 대리, 유진투자증권 광화문 지점 황재민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께서 가지고 오셨던 지난 한 주간의 종목들 에이스 먼저 해드릴게요. 먼저 황재민 대리부터 볼까요? 네. 후간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다녀왔습니다. 예.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가 되나요? 네, 네. 대한제강을 네. 들어봤는데 네, 네. 흐름에 괜찮았어요. 네. 목표가가 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네. 좀 가지고 가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은 장 초반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가요. 장 막판에 밀리면서 보합으로 끝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만 원 제시해드린 만큼 들고 가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최근에 철강 업종이 좀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는 철근을 만드는 회사이고 철근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도 좋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는 점을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예, 목표가 네. 만 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지훈 대리의 뉴플렉스도 함께 점검해 드릴게요. 주간 단위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너무 고점에서 잡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괜찮았는데 좀 밀려나요. 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 급등했다가 지금 제가 판단하기엔 좀 기간 조정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상으로도 5일선 깨지 않는 선에서 지금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주가가 좀 이제 밀려서 이제 시작되게 되거나 장중에 흐름을 보시다가 좀 밀릴 때 그럴 때 이제 5일선 부근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매수를 하시면서 모아가시는 전략을 쓰시면은 지금 실적과 관련한 어떤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단 목표가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은 좀 더 걸리겠어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손절 가격은 네.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겁니까? 네, 둘 다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플렉스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드렸어요. 자, 새로운 종목 만날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대원제약과 삼영무역 이 두 종목의 결투가 되겠습니다. 황재민 대리의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대원제약 이 회사는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어떤 투자 포인트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지 점검해 주세요. 네, 대원제약 뭐 기업 소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8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54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은 제약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매우 튼튼한 제약회사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고요.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영업력도 매우 좋고 2006년부터 시작된 해외 진출이 매우 좋은 성과가 나타나면서 현재 매출처를 다변화한 것도 동사의 매우 큰 장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사업을 통해서 약가 인하 정책을 잘 극복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투자 포인트는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회사인 딜라이트 효과인데요. 동사의 딜라이트라는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청기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고품질이면서 저가인 상품인데요. 국내 보청기 시장의 90% 정도가 외국인 기업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평균 가격이 1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매우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동사의 자회사인 딜라이트 회사의 제품은 성능에도 큰 차이가 없지만 가격 자체는 최저 34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매우 싼 가격으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올해 5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한 200억 정도까지 목표를 올려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장애인과 노인복지 정책 수혜주입니다. 보청기 시장이 국내 5천억 규모고 노령화의 3대 질병인 청각, 시각, 그리고 치아 이 부분 세 가지가 있는데 이쪽에서 청각 분야가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잠식하고 있는 게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근데 선진국 보청기 사용률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수준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청기 시장의 좀 장기적인 발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사의 최저가 제품이 제가 34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저소득층이나 청각 장애인들에게는 국가에서 34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좀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34만 원이란 가격을 보조를 받고 동사의 보청기를 살수 있기 때문에 동사의 매력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보청기의 영업이익률이 평균적으로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대원 제약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계속 54년 동안 흑자를 지속했다고 했으니까 올해도 실적 괜찮겠네요. 네, 올해 예상 매출액은 1,384억이고요. 영업이익은 133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한다면 그래도 조금 더 늘어난 네, 겁니까? 작년에 나왔던 실적이랑 올해 나왔던 실적이랑 비교를 해보신다면 올해는 조금 소폭 상승하는 정도인데요. 1분기 때 감가상각 비율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된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좀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괜찮고요. 주가 흐름 뭐 예, 많이 올랐어요. 장중에 비해서 오늘도 조금 밀려났는데 가격대를 좀 따져본다면 어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목표가는 7,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손절가는 6,250원입니다. 기존의 6,000원대에서 항상 큰 상승이 나타났고요. 지지선을 삼아서 올라왔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6,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 6,730원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그전 고점이 8,070원입니다. 그 정도까지의 룸이 아직은 남아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수급 또한 매우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목표가 7,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삼형무역에 대한 스토리 좀 듣겠습니다. 최지훈 대리께서는 이 종목 왜 가져 나오신 거예요? 네, 일단 간단한 기업 소개와 함께 이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삼형무역이라는 회사는 이제 화공약품을 이제 국내외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이런 화공약품을 유통하는 업을 이제 주업으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사를 통해서 지금 안경 렌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 삼형무역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모회사입니다. 그러니까 52년간 지금 흑자를 달성한 기업이고요. 예, 대원제약과 맞먹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지금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자체가 크지 않지만은 안정적으로 지금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낮은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다. 이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근데 성장성이 이제 주가 상승을 하는데 중요한데 자회사 가치 여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형무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이 지분법 이익이 지금 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경렌즈 관련한 이 관계사들이 지금 실적 개선을 지금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자회사인 케미글라스라는 회사와 뭐 중국 현지에 있는 생산법인인 개미화학유한공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 등 이제 해외 시장에서 지금 연평균 한 20%에 달하는 지금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에서 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아시아 시장이 지금 안경렌즈 사업에 있어서는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에도 불구하고 이 안경렌즈 시장 규모가 이 세계 시장의 한 15% 정도밖에 지금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화가 이제 진행이 될수록 이런 사회에서 전체 인구에서 한 40에서 60% 정도가 안경을 착용한다는 그런 통계 자료도 있는데요. 중국인과 인도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각 한 7%와 5% 정도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시아 안경렌즈 시장이 지금 급팽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이 동사의 자회사들이 앞으로 이런 시장이 팽창하면서 어떤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지금 현재 연평균 20%에 달하는 이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향후 이제 실적과 관련된 성장세가 더 커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8,930원 마감입니다. 가격대 어디까지 볼까요? 네, 제가 지금 3개월 목표 주가로 한 12,000원 정도를 지금 잡고 있는데요. 주가가 최근에 계단식으로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튀었다가 기간 조정을 거쳤다가 다시 또 크게 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9,000원대 밑에서는 이제 꾸준히 매수 관점으로 이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뉴프렉스와 마찬가지로 장중에 좀 밀려서 이제 시작을 한다거나 장중에 올라갈 때 기간 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이제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이제 단가를 낮춰가시면은 이 기간 조정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또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종목 함께했습니다. 대원제약과 삼형무역 황재민 대리 그리고 최지훈 대리 두 분과 함께했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